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삶이면 용천리이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대로는 충주도심과 수안부를 연결하는 중원대로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15분을 주행하면 충주도심에 닿고요. 중원대로 옆으로 높다랗게 통과하는 교각이 보이실 텐데 중부 내륙 경전철선입니다. 이쪽 방향이 수안부 방향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개통이 안 되었고요. 개통이 되면 수안부역을 거쳐 문경까지 이어지겠죠. 정면에 보이는 단층 주택이 오늘이 소개 주택입니다. 집터가 네모 반듯하고 마당도 널찍하니 정자도 있고 딱 보시기에도 핏이 그럴듯하죠. 정자의 왼쪽 사이드가 대지의 서쪽 경계가 되는 거고요. 요 나무가 대지의 남서쪽 꼭지점이 될 듯하네요. 대지의 남쪽 경계는 아무래도 요 앞에 철판이 깔려져 있는 곳이 되겠죠. 요 주택의 대지는 남북으로 길쭉한 직사각형의 평지형이고요. 계획관리의 용도지역의 면적은 200평입니다. 요 앞에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부분도 대지에 포함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포함이 안 되네요. 요 주택의 주변으로 유해한 혐오시설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요 주택의 건축면적은 31평이고 연면적은 30평인데요. 계획관리지역의 대지 200평이면 건폐율이 40%로 80평까지 건축할 수 있으니까 수나무밭은 욕심내지 않아도 되겠죠. 요 주택 2014년 10월에 경량 철골조로 준공이 되었는데요. 외부를 고급 벽돌로 마감을 해서 경량 철골조스럽지 않게 멋스럽죠. 잠시 후 보시겠지만 주택 내부도 편백나무로 마감을 해서 멋스러우면서도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 주택의 정확한 향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요 주택의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수처리 방식은 종말처리 방식이고요. 취사는 LPG, 난방은 화목보일러를 겸용한 기름보일러를 사용 중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주택 주변으로 땔감들이 참 많죠. 지금 왼쪽으로 스치는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8평 정도 되는 면적에 그냥 사랑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대지의 북쪽 경계는 사랑방의 북쪽 끝머리 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이고요. 주방 옆으로 무작위 큰 다용도실이 있는데 공부상 면적인 30평의 면적에는 빠져있는 공간이라고 아십니다.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2억 9천만원인데요. 어느정도 절충여지가 있나 여쭈니 돈 엄청 들어간 집이라는 말만 되뇌이시네요. 그럼 지금부터 돈 엄청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주택의 내부 감정 들어가 볼까요?
고급진 내외부의 실속형, 남서양의 마당 넓은 전원주택입니다. 충주시 삶이면 용천리 수안보온천 방향에 위치하고요. 6m 마을도로에 접한 직사각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200평의 대지에 14년에 준공된 30평의 단층주택이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에 외부 고급 벽돌, 내부 편백나무로 마감되었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넓은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2억 9천만 원, 2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